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우리가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이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진다.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 헤드가 나오면 10원을 주고 뒷면 테일이 나오면 이제 5원을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10원을 얻는 거고 이제 2분의 1의 확률로 5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기대값 혹은 expected value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7.5가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코인을 이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원, 그 다음에 뒷면 10원 하니까 너무 존재감이 없어 보이니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누군가 동전을 던져서 이제 앞면이 나오면 10만 원, 이제 뒷면이 나오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나는 7만 5천 원을 받을 걸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지금 불확실성, uncertainty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uncertainty가 존재를 하면 이런 경우에 경제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uncertainty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모형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에 기업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제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을 하는데, 자, 이제 기업 입장에서 지금 이 가격이 지금 확실치가 않은 거야. 지금 시장 가격이 2원인지 4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래서 내년 생산 계획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Q는 이제 내년 생산량이에요. 자, 그럼 내년에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년 가격은 사실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자료를 모아서 예측을 해보니까, 아, 내년 가격이 상품 개당 가격이 2원이 아니면 4원이에요. 그래서 50%의 확률로 2원일 것 같고 50%의 확률로 4원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그때는 이제 이 기업의 이윤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자, 기업의 이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니까 이 기업의 이윤을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2분의 1의 확률로 기업의 이윤이 뭐냐면, 2분의 1의 확률로 가격이 2원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의 이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분의 1의 확률로 가격이 4원이 돼요. 그러면 기업의 이윤을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지금 기대 이윤이에요. 그래서 이윤의 기대값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때 이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때 불확실성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격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했었는데, 뭐 비용의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용의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노동자 임금이 뭐이 시간당 만 원일지 12,000원일지 확실치 않다. 그래서 뭐 50%의 확률로 시간당 임금이 만 원이고 50%의 확률로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의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이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때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제 확률을 가지고 이 이윤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expected profit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럼 기업은 이 expected profit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expected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있으면 expected profit을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이제 한다라고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해요. 자, 그럼 소비자 혹은 뭐더 일반적으로 어떤 개별 경제 주체의 경우에 불확실성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개별 경제 주체가 있는데 이제 효용함수 U가 있고, 자, 이 효용함수가 이제 W 이제 돈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돈 혹은 웰스를 나타내는 값인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개별 경제 주체가 있는데 이제 효용 함수가 이렇게 돈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은 뭐 다양한 컨섬션 굿들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섬션 번들의 효용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뭐 Q1, Q2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소비하는 뭐 다양한 소비재에 따라서 이제 효용이 이제 값이 선택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제 단 하나의 변수에 의존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단 하나의 변수는 이제 돈이에요, W.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다 풀고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우리가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구할 수 있죠. 그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구하면 이제 소비자의 효용 함수에 이 우리가 결국 구한 솔루션인 디맨드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구할 수가 있고,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을 보면 이제 이거는 뭐의 함수냐면 일반적으로 가격 P와 소득 Y의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 P는 우리가 뭐 잠깐 무시하면 이 W라는 게 결국 이제 돈, 소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효용 함수를 일종의 소비자의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펑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별 경제 주체의 어떤 경제 주체의 효용 함수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효용 함수는 돈 혹은 소득 W의 함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좀더 구체적으로 이 효용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건 지금 루트 함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는 자, 이 함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 함수를 이제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지금 그려보면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데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죠. 양수인데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이제 효용함수를 한번 미분한 값은 양수인데, 자, 이게 한 번, 효용함수를 한번 미분한 이 U'이 기울기를 나타내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더 미분했을 때 음수라는 거는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그려보니까 U 더블 프라임이 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U 더블 프라임이 음수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오목 함수 혹은 이제 컨케이브 펑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 이 함수는 지금 U 더블 프라임이 음수고 그래서 이제 컨케이브 펑션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이 경제 주체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50만 원을 그냥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돈을 하나도 못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받는 거야. 자, 요둘 중에 이 사람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효용 함수가 이렇게 루트 함수, 좀더 일반적으로 이제 효용 함수가 컨케이브한 컨케이브 펑션인 경우에 해당 경제 주체는 과연 이두 가지 선택지 중에 뭘 선택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바로 그냥 50만 원을 받는 거고 여기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재수 없으면 하나도 못 받는 거고 재수 적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효용 함수가 지금 컨케이브 펑션인 이런 소비자의 경우에 과연 어느 옵션을 선택을 할까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지금 50원을 받는 거니까 이 사람의 효용이 이제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50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2분의 1의 확률로 0, 2분의 1의 확률로 이제 100만 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50만 원을 바로 받는 거니까 이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했을 때 효용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U5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효용이 뭐냐?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2분의 1의 확률로 하나도 못 받았다.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때 효용이 0이겠고 2분의 1의 확률로 이제 뒷면이 나왔다. 그럼 그때는 100만 원을 받겠죠. 그럼 그때는 효용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로 U0을 이제 U0이라는 이제 효용을 얻든가 아니면 2분의 1의 확률로 U100이라는 효용을 얻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효용의 기대값을 구해보면 2분의 1의 확률로 효용이 요만큼, 2분의 1의 확률로 효용이 요만큼. 그래서 효용의 기대값 혹은 기대 효용, 이제 expected utility인데, expected utility를 계산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별 경제 주체에 우리가 효용을 계산을 해볼 때 불확실성이 없으면 그냥 효용을 바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expected utility를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 expected utility 그래서 이제 expected utility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자, 따라서 이 소비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옵션 중에 뭘 선택할 거냐면 자,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효용이 요만큼 얻는 거고 이만큼 효용을 얻는 거고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이제 기대 효용이 요만큼 발생을 하니까 이 둘을 비교해서 만약에 이요 값이 더 크다? 그러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 값이 더 크다? 그러면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이 개별 경제 주체들이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 효용 값을 계산을 해서 기대 효용 값이 더큰 옵션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혹은 이제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경제 주체들은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이 효용 함수가 콘케이브 펑션인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이 어느 경우에 기대 효용이 더 클까? 그래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을 때 재수 없으면 이제 돈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때는 이제 효용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운이 좋으면 돈을 이제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이제 100만 원을 받으니까 그때는 효용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대 효용은 그럼 얼마냐? 자, 기대 효용은 얼마냐 하면 자, 지금 이 50이라는 게 지금 딱 여기 중간이죠. 지금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50이라는 게 이제 평균 값이죠. 그래서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두 개의 까만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이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점이 표시하는 이 값이 바로 이 기대 효용이에요. 이 점이 표시하는 이 값이 이제 바로 기대 효용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기법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값이 기대 효용을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해보니 이게 지금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효용이 이제 이만큼.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효용이 요만큼이니까 지금 첫 번째 옵션으로부터 발생한 효용이 더 크죠. 따라서 이 소비자는 혹은 뭐 개별 경제 주체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결론이 뭐냐면 지금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첫 번째 옵션과 두 번째 옵션이 있어요. 특히나 이첫 번째 옵션에 이 50이 두 번째 옵션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죠. 두 번째 옵션에서는 불확실성이 있고, 자, 첫 번째 옵션에서 이 값은 뭐냐면 이두 번째 옵션의 기대값이에요. 두 번째 옵션은 지금 이제 2분의 1의 확률로 0, 2분의 1의 확률로 100이니까 기대값이 50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대값 50이 되면 첫 번째 옵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동전을 던지는 이제 불확실한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이두 번째 옵션의 기대값인 50이라는 값을 그냥 아무런 불확실성 없이 받을 건지 이제 이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그래서 불확실성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불확실성이 없는 그런 안전한 이제 안전하지만 이제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안전한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즉 위험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할 거냐, 이둘 중에 과연 뭘 선택할 거냐라는 질문이고, 그래서 이 우리는 지금 루트 펑션의 경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렸는데 꼭 루트 펑션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콘케이브 펑션인 경우에는 이제 요 논리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루트 펑션과 같이 효용함수가 콘케이브 펑션인 경우에는 개별 경제 주체는 항상 안전한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두 가지 옵션 중에 이제 안전한 옵션을 선택하는 이런 이 소비자를 우리가 위험 기피적 소비자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리스크 어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스크 어버스 뭐 컨슈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 만약에 그러면 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효용 함수가 이렇게 루트 W 이런 식으로 컨케이브 펑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효용 함수가 W 제곱이다. W 제곱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런 함수는 두번 미분한 값이 양수고 이런 함수는 우리가 이제 컨벡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있는데 효용 함수가 이제 컨벡스 펑션이다. 자, 그러면 이런 소비자는 과연 우리가 앞서 본이 소비자 이제 컨케이브 펑션의 효용 함수를 가지는 소비자와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하느냐? 자, 봤더니 이제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때는. 자, 왜냐하면 효용 함수가 컨벡스 펑션인 경우에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자, 효용이 이제 이만큼인데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expected utility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훨씬 높죠.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두 옵션 중에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앞서 이제 효용함수가 concave한 사람은 이제 risk averse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의 경우 이 안전한 옵션과 이제 좀 위험한 옵션 둘 중에 위험한 옵션을 선택을 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리스크 러빙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효용함수가 이렇게 뭐 W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효용함수를 그러면 직선으로 나오겠죠? 효용함수를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올 텐데 자, 이런 경우라면 첫 번째 옵션과 두 번째 옵션 간의 개인이 무차별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 효용값이 요만큼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도 기대 효용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두 옵션 간의 이제 무차별한 이제 그런 소비자가 되겠고 이런 소비자는 우리가 이제 위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개별 소비자의 효용함수로부터 그 소비자의 이제 위험에 대한 성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효용함수가 concave function인 경우라면 이 사람의 효용함수가 concave function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위험 기피적인 소비자이고 이런 위험 기피적 소비자는 안전한 옵션과 위험한 옵션이 있으면 항상 안전한 옵션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냥 이 아무 그냥 안전한 옵션, 아무 위험한 옵션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비교의 대상은 어떤 위험한 옵션이 있으면 안전한 옵션은 뭐냐면 위험한 옵션의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옵션이 있고 이 위험한 옵션의 기대값인. 그래서 그 기대값을 100%로 받는 거니까 이제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전한 옵션과 위험한 옵션이 있을 때 위험 기피적 소비자는 항상 안전한 옵션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 안 하고 돈이 있으면 항상 이제 적금에 뭐 넣는 이제 그런 소비자는 좀 위험 기피적 소비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효용함수가 컨벡스 형태를 컨벡스 함수의 형태를 가지는 그런 소비자라면 리스크 러빙해서 이제 위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비자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는 이제 리스크 러빙, 그래서 위험 선호적 소비자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래서 리스크 러빙 컨슈머의 경우에는 두 옵션이 있으면 항상 위험한 옵션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항상 비트코인 투자하는 이제 그런 소비자는 이제 위험 선호적인 그런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효용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의 형태로 나오는 이제 그런 효용함수를 가지는 소비자라면 이제 위험 중립적인 소비자이고 그래서 이런 소비자는 위험한 옵션과 안전한 옵션 간에 이제 아무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소비자예요. 자, 그러면 현실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류의 소비자가 많을까? 위험 기피적 소비자가 많을까? 아니면 위험 선호적인 소비자가 많을까? 아니면 위험 중립적인 소비자가 많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위험 기피적인 소비자가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위험 이제 이 기피적인 소비자의 경우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효용함수를 그렸는데 이거 지금 돈에 대한 효용함수죠. 효용함수인데 이제 지금 돈으로부터 얼마만큼 이제 효용을 느끼느냐 그걸 나타낸 건데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라고 이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소비를 하면 효용은 늘어나요.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할수록 이제 효용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효용은 그 분량이 줄어든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한계 효용은 줄어든다라고 학습을 했는데, 자, 위험 기피적인 소비자의 경우에 지금 효용 함수를 이렇게 빨간 곡선으로 그렸고, 그러면 기울기가 이제 한계 효용이겠죠. 한계 효용, 이제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가 계속 감소해요. 즉, 한계 효용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위험 선호적 소비자는 파란색 곡선으로 효용 함수를 그렸는데, 이때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점차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 효용 함수를 이제 돈으로 우리가 표시를 했을 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한계 효용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이제 빨간색 곡선의 그래프가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소비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그런 효용 함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따라서 현실에서는 위험 기피적인 소비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경제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경제학자들은 이 개별 경제 주체들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위험 기피적이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어버스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많은 경우에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학습한 이 위험 기피적 소비자 모형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 보험을 구매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소비자가 있는데, 자, 이제 보험을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해요. 자, 보험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뭐 현실에서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구매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왜 보험을 구매를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일단은 뭐첫 번째 질문이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보험을 구매를 하느냐? 이제 그럼 보험을 구매하게 되면 과연 이제 사람들은 얼마나 보험을 구매를 하려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위험 기피적 소비자 모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람들이 보험을 구매하는 이유는 일단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구매하는 이유는 내가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언제 갑자기 실업을 당할지 이제 모르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보험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으면 이제 보험 산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도 당연히 보험을 구매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냐면, 피해 확률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할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피해 확률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H만큼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화재보험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집에 갑자기 이제 불이 나는 거죠. 피해 확률로 이제 집에 불이 나면 집이 이제 불타고 내가 손해를 입으니까 H만큼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해요. 혹은 이제 자동차 사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P라는 확률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할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엔 내가 이제 H만큼 손해를 보거나 뭐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P의 확률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고 뭐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Y라고 하면 P의 확률로 내 소득이 이제 Y-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P의 확률로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내 소득이 Y고. 자, 그래서 내 소득의 불확실성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득은 Y인데 사고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의 불확실성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P의 확률로 내 소득이 H만큼 줄어드는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위험 기피적 소비자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위험 기피적 소비자들은 위험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전한 옵션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험을 싫어해요. 위험 기피적 소비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좀 위험을 없애고 위험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이제 유인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거는 이제 보험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제거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결국 이제 보험회사의 역할이고. 그래서 자 이제 보험이 존재를 하면 소비자들은 이제 보험을 구매함으로써 이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자 보험을 구매하면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X만큼 이제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보험료는 뭐 사고가 발생하든 발생 안 하든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이제 X만큼 이제 보험료를 지급을 해요. 그래서 보험료를 X만큼 내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돈을 받아요. S만큼. 사고 발생 안 하면 뭐돈못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동차 보험 들었으면 이제 뭐 자동차 보험 이제 보험료로 X만큼 이제 내고 사고 발생을 하면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S만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소비자는, 이제 X, 이제 소비자가 결국 선택하는 거는 X 값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소비자는 이제 X 값 선택을 하는데, 이제 X 값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자, X 값이 크다는 거는 지금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뜻이죠. 자, 보험료를 많이 내면, 그래서 이제 지금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비자는 이제 X 값 선택을 해야 되는데 X 값을 큰 값을 선택을 한다는 거는 지금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뜻이죠. 자,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많이 냈어요. 그러면 사고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도 많겠죠. S 값도 클 거야. 자, 그래서 이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X 값인데, 즉, 이제 내가 보험을 얼마나 구매할지를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그 X 값을 선택함으로써, 자, X 값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냐면, 소비자는, 자, X 값을 늘리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때 소득이 줄어들죠. 그 대신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소득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S만큼 보상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보험 시장이 존재를 하면 이제 보험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냐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소득이 높고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소득이 낮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소득에 있어서 불확실성 혹은 위험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위험 기피적 소비자는 이거를 싫어요. 그래서 위험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위험을 없애냐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이 없으면 지금 이제 소득이 이런 거예요. 지금 사고가 발생을 안 하면 소득이 높고, 사고 발생을 하면 소득이 확 낮아지는데 소비자는 어떻게 하냐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소득을 줄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득을 늘림으로써 사고 유무에 따라서 지금 소득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이 역할을 보험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 기피적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위험 기피적 소비자는 이제 보험을 구매를 함으로써 사고 유무에 따라서 지금 소득 격차가 있고, 그래서 소득에 있어서 위험이 존재를 하는데, 이 소득 격차를 줄임으로써 이제 위험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험 기피적인 소비자가 그럼 궁극적으로 이 위험을 얼마나 줄이고 싶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소득 격차가 아예 없는 수준까지 원할까? 아니면 그래도 소득 격차가 조금이라도 있는 걸 원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이제 X 값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앞서 학습한 대로 개별 경제 주체들은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 이 보험 소비자는 이제 자, 보험 소비자는 자, X 값을 선택을 하는데 자, X 값과 S 값을 따로 선택하지는 못하겠죠. 이제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배상액이 자동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 값을 선택을 하면 S 값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 혹은 반대로 내가 S 값을 선택을 하면,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배상을 받을지를 결정을 하면 보험회사가 나한테 자동으로 아, 그럼 보험료는 X만큼 내셔야 됩니다 하고 알려주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 값을 선택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뭐 S 값을 선택하는 걸로 해도 되니까 뭐 S로 한번 해봅시다. S 값을 선택하는 걸로 해보면 자, 소비자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사고가 발생을 안 하면 그때는 효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득이 y-x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효용이 요만큼 발생을 할 테고, 자,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효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고 발생을 해서 이제 소득이 요만큼 줄어들고 X만큼 보험료 냈는데 그 대신 이제 보험사로부터 S만큼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S 값을 선택을 하면 이 S 값 선택을 하면 X 값은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사고 발생을 하면 나뭐 얼마만큼 보상받고 싶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쫙 계산해가지고, 아, 그러면 손님, 뭐, 보험료를 얼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죠. 그래서 S 값과 X 값 간에 이제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회사의, 이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소비자는 지금 보험을 구매하는 수요하는 사람이고, 그럼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있을 텐데, 자 이제 보험회사의 이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험회사의 이윤은 뭘까?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 소비 이제 보험회사의 수입은 뭐냐면 소비자로부터 받는 보험료가 보험회사의 수입이겠죠. 그래서 이 X 값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험회사의 비용은 뭐냐? 자, 보험회사의 비용은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소비자에게 S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보험회사의 비용이 되겠죠. 뭐 다른 행정비용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무시합시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비용은 결국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인데 자, 보험회사의 비용은 뭐냐면 자, 항상 S를 줘야 되는 건 아니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S를 주면 돼요. 그 사고는 P의 확률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P의 확률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만 S를 주면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보험 산업이 우리는 이제 논의를 뭐 간단하게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 보험 산업이 이제 완전 경쟁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많이 있고,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 완전 경쟁 기업처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장기에는 우리가 앞서 학습한 것처럼, 이 기업의 이윤이 0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 보험회사들이 완전 경쟁 기업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장기에는 보험회사의 이윤이 이제 0이 될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의 이윤이 이제 0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 이걸로부터 보험료와 이제 이 배상금액 간의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자신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보험료를 좀 많이 받고 싶은 인센티브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X값이 요 PS보다 더 크면 사실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데 이제 경쟁이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보험회사가 이제 이 보험을 파는데, 이 보험은 이 X값이 PS보다 더큰 뭔가 그런 보험이에요. 그럼 이제 경쟁에 의해서 다른 보험회사가 또더이 X값이 보험료가 낮은 그런 보험 상품을 출시를 할 인센티브가 있을 테고,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줄어들고, 뭐 배상금 S가 이제 보험금액 S가 늘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X 이제 보험료와 보상금인 S 값이 이제 요 여기서 보는 요 식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 X라는 이 보험료를 우리가 요이 값으로 이제 대입을 합시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대입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소비자가 사고 났을 때 얼마나 이제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을지를 이제 선택을 할 때, 뭐 당연히 뭐돈 많이 받는 거를 원하겠죠. 만약에 공짜라면. 근데 이제 공짜는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받는 걸 원하면 자연히 보험료도 늘어난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면 이제 S에 대해서 미분해서 0되는 점을 찾으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미분 공식 중에 이제 요런 미분 자, 이거를 미분하면 자, 미분 공식 중에 이제 체인 룰이라는 이제 공식을 사용을 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 미분을 하면 이제 F' G' 이제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미분 공식을 사용을 해서 자, 미분을 해보면 자, 먼저 자, 요첫 번째 부분에 자,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지금 이 여기에 지금 요게 지금 PS죠. 자, 그래서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체인 룰을 사용을 해서 자, 먼저 이제 U 프라임.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안에 자, 안에 지금 이 보면은 PS가 있죠. 그래서 S에 대해서 미분을 해 주면 이제 마이너스 P를 이제 곱해 주면 되겠죠? 플러스 자, 두 번째 부분 이제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하고 자, U 프라임 자, 함수 미분해 주고 자, 간단하게 그냥 X로 씁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S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 지금 이 안에 헷갈리지 않게 자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PS 이렇게 씁시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요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자요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곱해주는데 자요 안에 있는 거를 S에 대해서 미분해서 곱해주면 이제 O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이게 0.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S 값을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자, 요거는 다시 이제 자, 이 파란색 부분을 이제 다른 쪽 변으로 이제 보내서 다시 써보면. 자, 우리가 요 식을, 자, 우리가 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식을,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얘기하는 게 지금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자,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려면 지금 다 똑같으니까, 결국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지금 이 안에 있는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값이 같아지면 지금 좌변 우변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두 빨간색 부분이 같아져야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고, 그럼 결국 이 빨간색 부분이 같아지려면 뭐 유일한 방법은 S는 H 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자,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자, 위험 기피적인 보험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 시장에서 이 소비자가 보험을 구매를 하는데, 자, 우리의 질문은 그럼 이 소비자가 과연 보험을 뭐 얼마나 구매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고 유무에 따라서 소비자의 소득에 이제 격차가 존재하는데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 위험을 과연 얼마나 없애고 싶을까? 자, 이걸 살펴봤더니 자, 이 소비자는 결국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싶어 하느냐 하면 H, 즉 사고 발생 액수죠. 사고 이제 발생 이제 피해 비용이죠. 그 피해 비용과 동일한 액수만큼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굵게 칠한 부분에서 보듯이, 지금 1번으로 표시한 부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이고, 2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소득인데, 이거 좀 같다라는 거죠. 즉, 위험 기피적 소비자는 보험을 얼마나 구매하고자 하느냐 하면, 결국은,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소득이 똑같도록 일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보험을 구매를 하고 싶어요. 즉 소비자는 위험 기피적 소비자는 보험을 얼마나 소비하고 싶어 하느냐면 자신의 소득에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보험을 소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험 소비자, 이제 위험 기피적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이제 위험이, 자신의 소득에 위험이 없어지는 수준까지 이제 보험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위험 기피적 소비자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소비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즉 위험이 전혀 없는 수준까지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가 뭐 사실 많이 없긴 하죠. 뭐 때때로 이제 사람들 보면 이제 보험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명보험, 뭐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 뭐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외국에 가보면 굉장히 자잘한 일상 생활에서의 위험에 대해 보험을 들수 있는 이제 그런 보험들도 굉장히 많아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 이 보험 산업에서 좀 개척해야 될 영역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어뭐 때때로 이제 소비자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자신의 삶에서 이제 위험의 정도를 이제 굉장히 많이 제거해 주는 그런 수준만큼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들을 볼수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많은 소비자들은 이제 그 정도로까지 보험을 구매하진 않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또 종종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위험 기피적 소비자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하면 보다 더 복잡하고 더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 위험 기피적 소비자 모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이 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을 내가 가입을 할 건데, 그럼 생명보험을 얼마나 살 거냐?
그러면 소비자들이 내가 언제 뭐 죽을 확률이 얼마다 이런 거에 대한 확률 정보가 정확하게 있어야 소비자들이 최적 의사결정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정보가 뭐 제대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뭐 정확한 결정을 할수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이제 게임이론 경제학과 수업 중에 이제 뭐 게임이론 그다음에 계약 및 조직 이론 뭐 이런 과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다양한 부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은 뭐 부유한 소비자가 있고 가난한 소비자가 있고, 또 혹은 또 소비자를 위험을 정말 싫어하는 소비자가 있고, 위험을 싫어하긴 하는데 뭐그 정도로 싫어하진 않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소비자는 이제 자동차 운전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사고 확률이 높은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고 확률이 이제 안전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낮은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때 소비자들이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해서 이제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이 상품들 중에 보험 상품들 중에 이제 구매하세요라고 이렇게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할때한 부류 소비자들에게는 좀좀안 좋은 이제 그런 보험 계약을 이제 디자인을 해서 팔고, 이제 다른 소비자들, 이제 이두 번째 보험 계약을 사는 소비자들은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한 이제 그런 보험 계약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들이 판매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모든 소비자들이 이제 위험을 없애는 그런 수준의 보험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가격 차별을 할때한 부류의 소비자들이 사가는 보험 계약에 일종의 디스토션을 주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다양한 일상 삶에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른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서 또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개인의 의사 결정을 이제 어떻게 개인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형화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